다시 NGLRI로 돌아왔어. 우리가 여러 페이지를 옮겨가더라도 하단에 있는 내용만 바뀌지. 옆에 있는 메뉴바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죠. 더군다나 깜빡임도 없이 아주 딱 고정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내부 바 컴포넌트 HTML 파일을 열고 UL LI 곱하기 두 번. 그리고 LI 곱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 하나 넣고 여기도 A를 하나 넣고 됐죠? 여기다가는 이러면 뭘로 할까요? 포스트로 할까요? 포스트라고 여기는 팔로우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를 주는 거죠. href에서 우리가 있는 정리해 놓은 포스트 컴포넌트인데 우리 주소를 이미 앱 모듈에다가 라우트에다가 홈 포스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뒀잖아요. 팔로워즈 기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메뉴는 세 개가 들어가겠군요. 홈과 포스트와 팔로워즈.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하나 더 만들어야겠군요. 홈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홈. 그래서 홈. 그리고 포스트고 팔로우스. 팔로워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홈이 뭐죠? 아,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내비바를 앱 컴포넌트 HTML에 위치해 줘야 되겠죠. 내비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홈, 포스트, 팔로워스 있습니다. 그렇죠? 홈 버튼 하면 여전히 홈이고 포스트 하면은 여전히 포스트, 팔로워즈, 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작동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우리가 이큰 사이트, 아주 이런 큰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이 왼쪽에 있는 메뉴는 전혀 변함이 없고 중앙에 있는 컨텐츠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이트는 워낙 작은 사이트니까 별 차이를 못 느끼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서 홈으로 가겠단 말이에요. 홈으로 갈때 여기가 잠시 깜빡거리는 걸 보십시오. 아, 현재로는 지금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이미 이게 캐시가 되어 있으니까 별걸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 여기에 접속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마다 지금 깜빡이듯이 전체 페이지가 다 렌더링이 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가운데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우리 옮기다닌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메뉴까지 다 다시 새로 화면에 렌더링을 하지 말고 가운데에 있는 것만 하면은 더욱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어디에요? 내부바에 이 href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웹 표준 어트리뷰시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앵귤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라우터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링크. 요거는 앵귤라에서 제공하는 디렉티브입니다. 앵귤라 디렉티브죠. 이 디렉티브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볼까요? 전혀 없이, 그러니까 상단 메뉴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컨텐츠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보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우리 앵귤러 고급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